처음에 어떻게 오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, 혹시? 처음에 아프셨을 때? 네. 잠을 잘 쉬었어. 네. 중학생에도. 네. 어렸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.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셨어. 잠 잘 때 아픈 거 너무 아프셔가지고. 네. 네. 낮에는 그래도 네. 움직이면 정신이 여기에 심장이 집중이 안 되는 거 그래도 좀 덜 하지만 밤에는 네. 한 잘 때는 여기 집중되니까 아파가 갈 수가 없더라고. 근데 진통제를 먹어도 네. 효과가 없는 거예요. 네. 하루 이틀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내 딸을 제가 아프다라니까 깨는 거예요. 말을 듣지 않다. 자. 조금만 뒤로 해주시고 네 그대로 말씀해주시고요. 세 발뛰고 주자. 세 발뛰고 주자. 1년을 받았다 결국 꼬리 빼는 수술을 하는 거지. 근데 땅끝에 다 아프시면 얘기하세요. 이제 허리 핀가고 했으면은 김태희님 허리 좀 어떠세요? 허리 흉내가 피해가 아예 없어요. 그래갖고 선생님 의자 접는 거에서 체크라고 믿고 말 허리 물지 오늘도 하면 되죠? 네, 그럼요. 네. 네. 허리 걸리는데 다리가 이게 너무 통증이어가지고 다리가요? 네. 네. 무너져가지고 물리치료 하다가 누나의 사우나 가지고 네. 네. 근데 다리 언제부터 아프셨어요? 아팠죠. 아 예전에 다리 다치신 거 말씀하시는 거. 어깨 좀 하고 허리 좀 하시고 지금도 그러세요? 네. 어깨는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? 그렇죠. 뭐 일상생활 하시는 거는 지장 없으실까요? 네. 그 얘기 다 이제는 정말 조금 남는 거 같아요. 조금? 아 우리 빌라 거기 살았었는데 예전에 만약에 통증이 100점이 치는 거 아픈 거 죽을 만큼 아픈 거라고 하면은 0점이 하나도 안 아픈 거 하셨을 때 예전에는 한 몇 점쯤 됐어요? 잠 못 자고 했을 때? 왜냐면은 한 10점 됐죠. 8, 90. 요즘 어때요? 10점? 10점 정도? 이제는 정말 그것도 좀 느낌이 없을 정도로 움직이면 막 이제처럼 호텔 가서 네. 하는 꿈 뭐, 거의 하루 들었을 때 그 느낌 있지? 네. 지금 평상시에는 몸이 이게 세상이 조금 이 날씨가 흐리고 그럴 때는 이 진통이 있는 느낌이 그것부터 먹으면 눈이 나빠지고 잡고 계세요. 네. 아프진 않으세요? 팔 다시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쭉 올려볼게요. 한번 걸리는 느낌 있으세요? 걸리는 느낌 없으세요? 오늘은 저희가
여기 뒷짐 한번 지어보시고요. 배 때문에도 연관이 있어요. 뒷짐도 많이 올라가네요 이제. 봐봐, 앉아있다 보면 배가 굳어요. 여기 앞에 불편한 느낌 있으셨잖아요. 그건 좀 어떠세요? 그거 아직 남아있어요? 아침에 일어났을 때? 앉아서 많이 아프고 서서 해. 밥도 서서 먹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 못 듣잖아요. 그치. 앉아서만 먹으니까 나. 앉아서 씹지도 않고 드신다고? 아, 그냥 막 생기네.